사순 30번째 날, 천사의 손길에 닿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열왕기 상권 1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예언자를 무척 정겹게 대하십니다. 하느님은 엘리야를 욕하거나 꾸짖지 않고 그의 과잉 개입과 죽음에 대한 갈망을 비난하지 않으며 그저 사랑스럽게 품에 안으십니다. 하느님은 엘리야를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을 걸어 생명을 일깨우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지금 이 순간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어루만지고 말을 걸고 돌보아 줍니다. 하느님은 엘리야에게 친히 나타나지 않고 천사, 전령, 중계자를 보내십니다. 엘리야처럼 막다른 길에 다다른 사람은 새로운 지시, 하느님과의 만남을 감당하거나 견디지 못하리라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애정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어루만지고 자신에게 말을 걸도록 내맡깁니다. 눈을 뜨고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듭니다. 그러나 천사는 곁에 머뭅니다. 천사는 다시 와서 엘리야를 흔들고 말을 걸고 재촉합니다. 이번에는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갈 길이 멀다. 이 모든 게 엘리야를 생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누군가 내게 관심이 있구나. 그가 나를 만지는구나. 그가 내게 말을 거는구나. 그가 날 돌보는구나. 그리고 하느님이 아직 내게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느님이 뭔가에 아직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천사는 하느님의 전령입니다. 말하자면 천사는 하느님의 힘과 사랑인데 천사 안에 있는 하느님 사랑은 우리 인간이 절반 정도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길과 대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늘 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는 나를 심하게 깨우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흔듭니다.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립니다. 나를 살짝 찌르며 눈을 뜨라고 청합니다. 천사는 내게 말을 걸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식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기본 욕구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기에 너무 약해졌을 땐 나를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처한 어둠, 고독, 방황을 이해받고 삶에 필요한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잠을 통해서도 치유됩니다. 28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심리학자와 임상학자와 코치들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서 별로
진보하지 못했습니다. 어루만지고 말을 걸고 다시 눈을 떠서 주변을 살펴보도록 돕고 내부로만 눈을 돌리지 않고 외부로도 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여전히 최선입니다. 다시 자신과 주변과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원인 규명은 나중에 필요할 때 해도 됩니다. 지금은 위기 중재가 우선입니다. 하느님의 위기 중재는 종종 아주 부드럽게, 아주 온화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부담을 주는 요구와 기대는 없습니다.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좋다.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받아들이니 너도 너 자신을 받아들여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하여라. 이제 내가 너를 어루만진다. 네게 빵과 물을 준다.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먹어라. 나는 너를 다시 삶으로 돌아가게 할 힘이다. 너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사할 힘이다. 너와 함께 가는 힘이다. 나는 내 옆에 있다. 나의 손길을 받아라. 나는 너의 천사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의 목소리다. 이상한 위로. 광야로 도망치네. 내 안이 광야이기 때문에 인생과 단절되었네. 나는 죽음에서 나를 찾네. 희망 없이 절망하네. 나는 울다가 지쳐 힘없이 잠이 든다네. 일어나 먹어라. 물과 빵, 삶에로의 초대, 그리고 치유해 주는 잠, 힘이 자라게 해주는 아침으로 가네. 천사의 날개로 부드럽게 어루만져져 삶에 대한 용기가 자라네. 여기까지가 사순 30번째 날 천사의 손길에 닿다 라는 제목의 묵상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